입니다. 이한금. 엘리트 불불 엘리트. 엘리트 너무 빨리 본다. 근데 옆에가 더 심해. 속도 포션. 구급 상자? 의심하지 말지어다. 창과? 구상? 구상. 보스도 육감령이네. 괜찮아 민다. 고운 돈. 빠른 정리. 시즌 1후 정리. 아드 빠따줘. 단검분사. 단도분사로 바꿔주세요. 와우. 미쳤다리. 공격 구르기.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연금 포션 벨트. 잡을까? 조개화석이 있어서 잡지 말까?
24. 더하기 빼기 못한 재생 포션 거부. 얘 여기서 또 보내. 포션 먹어야 잡을 수 있나? 18대 26대 34대 뭘 먹지? 재련포를 먹을까? 흰포를 먹을까? 여기서 재련포가 좋을까? 흰포가 좋을까? 재련포가 좋지 않을까? 육강령에서 와우 강폭 강폭탑 없는 쓰레기 같은데. 난 쪽에 가서 같은 거 없었는데 왜 난 안 줬어? 뭔가 좀 다르지만 암튼 정멸시딤. 뭔가 달라졌다. 개구레기 강폭 건무 한 살 뭐 넣을까? 아 뭐가 뭐가? 한 살 특 다음 턴에 공격하다 안 잡힌. 어떻게 이런 것만 훌륭하군. 불쾌해. 아 능지 서천 말했다. 능지로 바꿀까? 불쾌가 그래도 현돌 커피 연금에서 재생 포션 뽑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급히 정밀 강화해야 돼. 속도 포션 빠른 사일런트
식권이다. 식권 주네. 까비. 맹단, 와우. 강화할 거 많은데 부리나 보자. 정밀 찾을까? 찬성? 정밀은 나왔네. 찬성 안 나오나? 아, 무부림? 무부림 싫어. 쌍절곤의 도발까지. 제비 불쾌. 정밀 그만 나와도 되는데. 아, 왜 갑자기 4개 됐어? 그만 남아. 오늘 자다가 몽정하겠다. 어허. 다크놀이 그런 말하고 다니는 건데. 작업도구. 파워 너무 많아서 파워 더 넣기가 좀 그러네. 넣을 거면은 발돌림 같은 거다 넣자. 정정 불쾌. 불쾌. 겁나 불쾌한 두산 공격상. 아싸. 요정. 야, 약화 좀 그만 걸어두자.
예. 폭주. 폭주 건물 폭주 불쾌 폭주 건 망간 폭주 연금의 아니 소모검 진짜 나오네. 소주 미쳤습니까? 아니 근데 소모검 필요한가? 환살이랑 같이 쓰면은 8댐 증가긴 하다. 건무 데미지 12D를 증가. 건무 12D를 증가하면은 소모검 할만하지. 길 저기로 정해졌고 단독의 생고가 정밀이도 많고 단독 카드가 모자란데. 정밀 그만 나와. 단도 좀 더 주세요. 정밀은 됐고. 단도 좀 더 주십시오. 연금 썼구나. 튕겨내기. 제비 빠따죠. 아닌가? 다리 걸긴가? 불쾌가 약화 걸어주겠지. 아, 둘 다 사자. 둘 다 사는 방법이 있었네. 아씨. 쌍절곤색. 예비 하나 더. 달팽이가 두렵다. 달팽이 나오면 고래인데 그냥. 포션 쓸걸. 아낄 때가 아니었는데. 아씨 졸렸어. 개새 그냥 공포 악몽 악몽 정밀 악몽 아드레날린 악몽 불크. 말도 잘 안 나온다. 변화? 단분 사피롭 제재. 아씨. 타격이 1대1 높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폭주 연금?
미션도 진짜 하찮은 것만 골라서 나온다. 야, 어떻게 저렇게. 와우. 대박. 그리고 서순했다. 와, 단도 110딜. 갓방. 린두를 암시하는 것인가요? 핸드 폐 조절 좀 되면은 설치 괜찮은데 폐 조절이 안 된다. 나가드. 정밀 준대가요. 비밀입니다. 공격력 0 곱하기 2다. 아직 저거 안 썼지? 아닌가? 썼나? 썼네? 은근 다리 걸기. 아, 재생 안 먹었네. 아씨. 내다버린 힐. 폭주 아가드. 아드레날린 6장 나온다. 무진장 세네 그냥. 도박꾼. 제비 망단. 제비냐 망단이냐. 아가드. 버퍼 뺀 거 아쉽네. 잘못했네. 포션을 어떻게 들고 가지? 액상 기억은 악몽 같은 거 갚으려면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씨, 다 졸랐어. 병번 불타? 첫 턴이 드로우 제일 많으니까. 고개? 규제빈?
이건 곡주 귀치삐가 날것 같은데. 정밀 개생대가 다 패는데 그냥 수리검 하나 있으면은 완벽한데. 맹단 탈출구 넣자. 맹단 건무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맹단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는. 까까 으케 잡냐 근데. 폭주 아들 불쾌 정도면 잡을 수 있다. 와씨. 악몽 불쾌함 땡길까? 불쾌한 까까. 한 4개 정도 남겨놓을까? 아, 2개만 남겨놓을까? 온순해졌어. 그냥 건물 때릴 것. 으아! 카카 불쾌하게 만드는데 너무 심취했다. 0 곱하기 3. 회접세. 데카 뭘 치워야 되지?
안 설득. 아드 맨 밑에 있는 거 봐. 와씨. 제 몫을 못한 게. 악몽 아드 했어야 했는데. 발놀림이라도 뽑을 수 있을까? 아까 발놀림 비슷한 거 봤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면은 선방했다. 폭주 아드 같은 거만 타이밍 맞게 잘 잡히면은 상방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발놀림이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어떡하지? 타격이나 지울까? 솔직히 발놀림 넣어봤자 꼴랑 2 오르는데. 창방 잡고 수리검 먹으면 이길 수 있어. 아씨, 핸드 왜래? 검무가 꼼되네. 아씨, 이따가. 하, 저도 저딴 거 줘요. 펜촉 맹단. 민처 포션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고동딜 어떻게 막냐. 악몽 뽑아보자. 근데 악몽을 어디다 쓰지? 악몽 아드 해야 되나? 악몽 아드는 별로일 것 같은데. 악몽 저거 탈출구가 제일 탈출구적인데. 어서세요. 악몽 연금 민서 포션.
아직까지는. 이제 퍼즐 써야지. 악몽 귀체피 할까? 연타만 막으면 되잖아. 이긴 것 같은데. 아이씨, 깜빡했다. 아이고, 내 반찬. 일단 턴은 평요정이면 되고. 이거 맞고 요정 키우고. 와, 안 떴다. 키가 안 나오지 이거. 됐다. 내가 이겼다. 타격 맞고 죽어라, 멍청아. 에. 어, 접세. 체력 단 하나. 와, 정밀사기다. 에. 정밀 내장 놓고 심장 깨기. 성공. 유물이 잘 나네. 35장. 감사합니다, 상점 주인님. 덕분에 살았어요.